아, 왠지 이 노래 나오면은 분위기가 이렇게 좀 맑아지는 분위기예요. 난 들을 때마다 너무 귀엽고 재밌어. 스타또 이게 너무 귀엽지 않아요? 어. 아니 오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과 한국의 장벽을 넘어서서 한국을 정말로 사랑하는 일본인 우리 히카리짱이 오늘 또 재미있는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히카리짱. 안녕하세요. 본업은 리얼터, 한국과 한국 문화를 누구보다 사랑하는 히카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또 이 스튜디오가 밝아졌습니다. 우리 히카리짱이 오셔서 오시면 네. 재밌어요. 일단 우리 방송하기 전부터 네. 이제 약간의 분위기를 템포를 텐션을 올리잖아요. 맞아요. 네. 아, 우리 히카리 씨가 딱 오면은 처음에는 조용하게 안녕하세요 그런데 안녕하세요. 그 인사할 때도 점점 우렁차져요. 사람들은 한 명, 두 명, 세 명 할 때 안녕하세요, 안녕. 점점 소리가 커져요. 맞아. 그리고 스튜디오 들어오면 그때부터 막 되게 재밌어져요. 맞아. 그리고 오늘 되게 특별한 말 해줬잖아요. 갬성이라는 말. 이런 갬성. 그죠. 제가 또 갬성 하나는 챙기면서 사는 사람이니까요. 또 갬성 챙기려고 오늘은 무슨 얘기 준비하셨죠? 오늘은 음식,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 음식 문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 그 중에서도 오늘은 커피. 아, 또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네. 아, 커피가 또 갬성이잖아요. 그죠. 맞을 수 없죠. 갬성 인생에서.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그쵸? 커피를 진짜 감성으로 드시더라고요. 아, 그럼요. 이 목말라서 커피 한잔에... 먹거나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목말라서 시원하고 마시는 거거든요. 아니 아... 진짜로. 아, 목말라서 드시는. 목말라서 먹죠. 야. 근데 막 감성적으로 먹는 거는 남자는 아닐 걸. 감성도 아, 같이 들어간 거예요, 배. 배? 훈이 씨 배에는 지금 감성... 아닌데 난 가글에서 뱉는데 커피만 있는 게 아니라 갬성도 들어갔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크구나. 맞습니다. 감성 빵빵. 네. 네. 오늘도 빵빵하게. 그러니까 네. 한국과 일본의 그런 식문화 중에서 오늘은 커피가 주제인 거잖아요. 근데 커피가 네. 주제인데 이 식문화 제가 요청을 드렸던 게 우리 히카리짱이 요리를 네. 진짜 잘하신다고. 그렇죠. 그렇다면서요. 아, 요리를 참 좋아하는데요. 제가 만드는 것도 좋아하고 먹는 것도 좋아해요. 네, 오늘은 그 한국과 일본이 어떻게 커피를 즐기는지에 대해서 좀 제가 차이가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좀 한국 분들하고 얘기를 나눠보고 싶어서 좋습니다. 주제를 골랐어요. 주제가 재밌겠어요. 아니 커피도 직접 만드시나요? 커피도 저희는 집에서 뽑아서 직접 원두도 계절마다 바꿔서 또 추워지면은 좀 신맛이 덜한 거, 여름에는 좀 신맛이 강한 거 이렇게 따로 바리스타 같이. 그 정도 되죠. 바리스타 장인정신까지는 아니고 장인 정신으로 매일 아침에 제 커피를 뽑고 있습니다. 와. 그러면 훨씬 맛이 좋아요? 아 진짜 달라요? 맛있어요. 달라요? 히카리짱이 네. 저한테 이제 그 커피를 내려준 적이 몇 번 있는데 먹어보고 네. 와 여기 웬만한 커피숍보다 훨씬 맛있다라고 그게, 생각했어요. 그게 달라요? 그렇게? 완전 달라요. 저는 잘 몰라서 네. 커피 맛을. 그 원두가 다른 거죠 확실히. 맛집 커피 원두를 가져오면 무조건 맛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커피숍에 어디 갔는데 아, 거기가 좀 커피가 맛있다 하시면 거기서 원두를 사서 집에서 하시면 그렇죠. 그렇게 아. 하면은 같은 맛이 나요. 몇 번 뽑아 보면. 근데 끓이는 온도도 중요하잖아요. 아, 근데 제가 주소 듣기로는 85도가 가장 적합해서 85도. 그래서 85도 베이커리 있잖아요. 85도. 아, 진짜요? 진짜로. 아, 진짜 농담 아니고요. 커피가 가장 마시는 온도가 85도, 85도라고 그래갖고 몰랐네요. 85도 그 대만인가 어디서 온 그게 아. 그 커피숍을 그게 시작된 거예요. 오~ 뭐야 난 모르시고요? 모르고 먹었네요. 몰랐어요. 오, 그 L5가 그 뜻이에요. 아~ 커피를 그렇게 끓인다고. 저도 내일부터 온도를 좀 한번 재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팔팔 끓여서 하는 것 같은데. 아니죠. 그 팔팔 끓이면 안 되고 또 온도랑 기압이랑 우리 저희도 집에 기계 있거든요. 에스프레소 머신. 아 왜 근데 후니 씨가 얘기하니까 이게 좀 믿음직하지 못하죠? 사짜 냄새 나죠? 알고 얘기하는 거야 뭐야? 알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네. 네 좋습니다. 커피가 어떻게 좀 다르죠? 어떻게 일본과 아, 한국이? 네. 작년에 제가 11월 달에 한국을 가보니까 커피숍이 진짜 천지더라고요. 그쵸. 아, 진짜 어느 골목에 가도 커피숍 있고 성수동 아시나요? 어, 네 알아요. 성수동 알죠? 유명하죠. 엄청 핫하잖아요. 어, 그쵸. 거기는 이제 그 빌딩 안에 한 가게를 쓰는 게 아니고 네. 아예 주택을 바꿔서 커피숍으로 아~ 한다든지 집을요? 네 집을 그런 식으로 좀 갬성 있게 한 곳에 맞더라고요. 그 갬성. 갬성 오늘 갬성 가득한 날입니다. 네. 야, 괜찮다. 그리고 막 시부모님이 수지라고 그 경기도 쪽에 사시는데 거기 네. 가면은 분당 수지 그쪽. 그죠. 네. 그쪽에 가면 옛날에 냉면집이 한 건물이 다 갈비 냉면 막 이런 거 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커피숍이 아예 건물이더라고요. 아, 네. 아니 그 파주도 땅이 넓잖아요. 그 허허벌판에 자유로 가다 보면 네. 오른쪽에 딱 있잖아요. 커피숍이
진짜 커요. 막 거의 수목원처럼. 아 정말. 해놨어요. 그러니까 1층, 2층 뭐 안에 뭐 화초도 진짜 많고요. 그런 건 정말 좀 감성적이겠네요. 네. 그러니까 커피만 마시는 게 아니고 약간 네. 그 분위기까지도 같이 한 잔에 먹는 그런 데가 감성을 먹는 건가요? 감성 먹으러 가는 거죠. 뭐 거짓말 사진 찍으러 가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 찍어 하지 마 이러고 막 찍는 거지만 또 예쁜 날을 챙기러 가는 거죠. 그치 그치. 아, 그래서 한국 가니까 네. 아침 먹고 커피 먹고 점심 먹고 커피 먹고 저녁 먹고 커피 먹고 그런 많은 분들이 그러시는 것 같긴 해요. 일본 분들은 네. 커피를 그렇게 안 드세요? 아 근데 일본은 사실 커피를 한국보다 오래 먹었다고 해요. 다방도 많고 다방 다방이라고 하면은 오, 다방. 일본은 보통 핸드드립을 많이 즐기거든요. 네. 그래서 에스프레소 아메리카노보다는 이제 드립 커피를 그냥 가볍게 마시고 수다를 떠기보다는 이제 식사를 하거나 커피만 마시려고 가는 데가 많아요. 아 그러니까 우리처럼 거기서 누구랑 얘기하고 그쵸? 이게 아니라 정말 네. 커피를 드시러. 그죠. 즐기러 커피만을 딱. 아, 완전 메인이 문화가... 커피인 거죠. 문화가 다르네요. 그러네. 저희는 그래. 그냥 할 말 없으면 커피숍에서 만날까. 커피숍 그러잖아. 그렇죠. 그냥 할 일이 커피숍에 가는 건데. 수다 떨러 가는 거죠. 수다 떨러. 심지어 어떤 데가 있었냐면은 작년에 가보니까 입구에다가 수다 금지라고 써 있어요. 일본에요? 네. 일본에 떠들지 말라고. 아 커피만 먹고 가라고. 아, 진짜요? 진짜 먹고 가라고 눈치를 많이 줘요. 그리고. 그럼 뭐야 시켜서 혼자서 마시고 가는 거예요? 네, 그때 그 부모님을 모시고 갔는데 넷이서 그 나란히 앉아가지고 진짜 커피만 먹고 너무 눈치 보여가지고 체할 뻔했어요. 아니, 야, 왜 그래요? 왜? 그게 로테이션 때문에 그런 건 아닐까요? 빨리 먹고 가라고? 빨리 먹고 가야 다음 손님 받으니까? 약간 그 사람이 장인 정신인 거죠. 자기가 작업하는데 너무 거슬리다는 거예요. 아, 무슨 작업? 예를 들면 커피 만드는? 커피를 볶는다든지 드립을 한다든지 그런 작업에 저 그 방해가 되기도 하고 커피를 마셔야지 수다를 떠냐 이런 느낌인 거예요. 거기는 와 신기하다. 그러니까 맞다가 드립이 생각나지 않네. 드립을 한다는 우리가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드립 한번. 아 죄송합니다. 그런 눈빛 네. 하지 말랬잖아요. 알겠어요. 부담스러워요. 네. 아 그 되게 다르다. 완전 다르네요. 잡담 금지 이렇게. 그럼 네. 그때 갔던 곳이 뭐 꽤나 이렇게 커피로 정말 유명한 데라서. 조용히 하라는 뭐 그런 거 아니었을까요? 아 근데 찾아보면은 맨 네. 위로 때는 좀 맛있는 집이긴 했어요. 아 근데 커피만 마시기에는 좀 아쉽잖아요. 한 잔 먹는데 아, 그럼 얘기 바로 좀 일어나야 해야지. 되고. 저 아니면은 그 다방 옛날 다방을 가면은 아직까지 네. 흡연도 할 수 있어요. 아 진짜 한국 먹으면서 옛날에... 실내에서요? 실내에서 먹으면서 담배 하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너무 좋죠. 아니, 저는 아니, 저는 담배 안 피잖아요. 근데 너무 다른 좋죠. 분들 네, 남자분들 여자분들도 꽤 많이 피는데 일본 아 일본 아직도 그런 데가 있어요? 네, 꽤 많아요. 동경에도 점심 시간에 연초를 그냥 핀다고 연초? 연초를 와 좋다. 태우신 분들 정말 좋아하시겠다. 네, 그래가지고 안 피는 사람들은 들어가기도 좀 힘들 정도로 연초를 피는 데도 많아요. 옛날에 그 한국의 다방 맞아, 옛날에 그 문화 아세요? 혹시? 네, 알죠 알죠. 네. 진짜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이구나. 거기 큰 성냥이 아예 크게 있었잖아요. 거기. 아예 앞에 재떨이가 있고 막 이렇게 돼요. 아, 맞아요 맞아요. 다방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오. 그런 감성도 좋잖아요. 뭔가 이렇게 자욱한 안개같이 연기가 쫙 퍼져있는 데서 저 레트로한 그 가구에다가 진짜 상상하는 그대로 거기에다가 이제 쌍화차에 계란통도 띄워가지고 커피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 정말 아, 한국살 다방 쌍화차에 네. 계란을 왜 띄워 계란통도 감기에 좋아요. 네. 뭐 그런 것도 있었죠. 연식이 나온다니까 이렇게요. 옛날에 그 동전 넣으면은 그 알죠? 띠별로 이렇게 뿅 튀어나오는 거 알아요? 뭐예요? 다방에 네. 그 아까 재떨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옆에 심심풀이 요만한 동그란 통이 있어요. 네. 거기 동전 넣고 자기 띠 뭐 무슨 띠가 있어? 뭐 원숭이 띠, 뭐 고용 띠 자기 띠를 뽕 누르면 그날의 운세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돌돌돌 말린 종이가 퐁 튀어나와요. 그럼 그걸 돌돌을 풀어갖고 읽는 게 심심한 시간 때우는 거야. 아, 누군가를 기다리는데 그때는 뭐 삐삐도 없지 전화가 없잖아. 혼자 아, 기다리는 거야. 없으니까. 그거 뽕 뽑아갖고 그거 아, 읽고 그 다방에 있었어요. 다방에. 지금은 어디 있냐면 한국 가면 남산에 있어요. 뭐 그게요? 남산에 올라가면은 그 기계들이 있어요. 그럼 하나 뽑아가지고 저도 봤죠. 봤는데 이제 너무 좋대. 다 좋은 얘기죠. 인생이 지금. 원래 달라 실제랑. 그 뭐 너무 좋대요. 그냥 뭐 그런 것들 남산 가서 즐기셔도 좋겠네요. 한국에 네. 계신 분들. 그럼 네. 일본 아까 말씀 거기는 그냥 진짜 커피만 딸랑. 그죠. 다방은 그런 데를 가거나 이제 그 담배도 필 수 있는 좀 자유로운 곳에 가거나 아니면은 여기서도 유명한 뭐 스타벅스 아니면 뭐 블루버틀 뭐, 예. 이런 거가 좀
흔한 편이에요. 많기도 하고 네. 개인 카페가 많지 않아요. 아, 그래요? 그러면 일본 분들도 그 스타벅스 이런 게 있으면은 저희는 이제 다방에 그 쌍화차에 그 계란 동동이라고 했잖아요. 네. 약간 그런 다른 것들도 많이 팔았나요? 드링크가? 아, 그 다방을 가면 네. 보통 거기는 식사를 팔아요. 그래가지고 아~ 이거 뭐 오므라이스, 함박스, 스테이크 이런 그 옛날 아이스. 경양식 있죠. 좋다. 그런 거를 한 곳에서 그냥 끝내는 문화예요. 아, 그걸 먹고 이제 커피도 먹고 먹고 약간... 그 자리에서 아~ 이제 후식까지 다 하는. 아, 그러면 옛날 경양식이네. 그렇죠. 네. 그러면 커피만 먹어도 되고 가서 식사하고 커피 먹어도 되는 그죠, 거고. 그죠, 그죠, 그죠. 아, 좋다. 일본 사람들이 보통 커피만 마시러 가는 경우가 별로 없고 아~ 식사도 커피도 한 곳에서 끝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아, 그럼 스타벅스도 많지 않아요? 이렇게 미국이나 한국처럼? 스타벅스도 되게 많죠. 그래서 두 가지밖에 없어요. 거의 다방을 가거나 아니면 뭐 어쩌다가 한번 그런 개인 카페를 가는데 네. 보통 다 그 다방 스타벅스 다방 아니면 스타벅스 네. 그러니까 별 다방을 가냐 그냥 다방을 그치. 가냐. 아니 왜냐면 한국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안 할 수 있는데 네.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는 약간 넥스트 다음 차를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쵸. 1차는 식사를 했어. 야, 어. 2차로 우리 커피 먹으러 가자. 네. 뭐 3차로 팥빙수 먹으러 가자. 이런단 말이에요. 자리 옮기는 거 좋아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막 옮기잖아. 식사를 했는데 거기서 심지어 커피를 줬는데도 네. 2차로 커피 먹으러 가야지. 뭐 그치, 또 가죠. 팥빙수 먹으러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일본 분들은 그러면 그 자리에서 다 먹는다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근데 두 가지밖에 없으면은 일본 사람들은 막 수다를 떨거나 뭔가 하고 싶을 때 어디로 가나 궁금할 수도 있잖아요. 네. 일본은 패밀리 레스토랑에 갑니다. 스타떨러? 네. 데니슨 여기 미국에도 데니스도 네, 있고 있어. 포커스라고 네. 있는 거 아세요? 그럼요. 좀 지방에 가면 있는데 아~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아~ 미국 브랜드도 많고 현지 브랜드도 많은데 거기 가면은 자리도 널널하고 미국처럼 이렇게 쿠션으로 된 자리도 있고 아~ 거기에 드링크 바가 있어요. 죄송합니다만 외국 분이 널널하다는 표현을 쓰는 게 분명히 당황했어. 따뜻한 의자 말고 널널하다. 이해하는데 너무 웃겨서 죄송해요. 좀 편하게 앉을 수 있고 등도 기댈 수 있고 네네. 그런 거 있잖아요. 와. 그럼 친구끼리 만날 때 그러면 그런 데서 만나는 거예요? 네, 좀 가볍게 밥도 먹고 커피까지 오래 있고 싶다 그러면은 아, 무조건 패밀리 레스토랑으로 가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패밀리 레스토랑이 큰가 보네요. 그러니까 좀 자리도 많고 이러니까 자리도 널널하잖아. 널널합니다. 널널해, 널널해. 그리고 네. 샐러드부터 뭐 케이크 그리고 뭐 메인 다 있고요. 드링크는 탄산음료는 무조건 그런 드링크바 있죠. 햄버거 집에서 먹는 거. 자기가 혼자 셀프로 그렇게 하고 이제 커피도 라테 뭐 마키아토 다 되는 드링크바가 따로 있어요. 또 아, 그럼 데이트 할 때도 남녀가 패밀리 레스토랑 가나요? 아니면은 그 좀 다른 코스들을 많이 가나요? 처음에는 좀 이렇게 고급을 잡다가 그런 거 있잖아요. 좀 데이트 잡다가 남자분들이 이렇게 변해. 네, 레퍼토리가 있어야 되니까 어느 나라나 똑같아요. 처음에 좀 고급 레스토랑 네. 갔다가 이제 패밀리로. 아 점심에 만났는데 저녁까지 같이 있는 중간에 좀 분뜨잖아요. 뭐 좀 걷기도 애매하고 맞아. 어디 갈 데도 없고 네. 그럴 때 가는 게 패밀리 레스토랑이에요. 아, 신기하다. 거기서 그러면 뭐라도 드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배부를 텐데. 근데 거기서 커피만 시켜도 돼요. 커피만 시키거나 그러면 한 500엔 내면은 두세 잔 마시는 거죠. 맛도 괜찮아요. 거기도 프리 리필이니까? 프리 리필이죠. 무조건 세 잔 먹어도 되고 다섯 잔 먹어도 신기하다 신기하다. 네. 그 한국은 카페 같은 데 가면은 솔직히 여성분들은 디저트배가 따로 있다고 하잖아요. 아 따로 있죠. 그래서 커피를 먹지만 꼭 옆에 뭐 달달한 뭐 그죠 곁들여야 뭐 케이크나 뭐 이런 거 드시는 거죠. 네. 일본도 그러면 아까 뭐 다방이나 뭐 커피숍 가면 그런 게 있어요? 디저트? 많죠. 그 푸딩 같은 거 유명하잖아요. 네. 푸딩. 그 맞아, 일본 푸딩 진한 거. 그런 거가 그 뭐지 다방마다 좀 유명한 메뉴가 있긴 있어요. 뭐 파르페가 유명한다든지 네. 푸딩이 유명한다든지. 근데 푸딩 진짜 맛있던데. 진짜 일본 푸딩. 진해요. 맞아 맞아 진. 계란 맛도 진하고 맞아. 위에 갈색 부분도 진한 거 있어. 진짜 맛있는데. 맞아요 맞아요. 생각이 많이 납니다. 뭐 데이트했어요 거기서? 일본이요? 네. 일본 가보긴 했죠. 데이트했냐고요? 네? 데이트했냐고요? 다 비밀이에요 인생. 언제부터 비밀이 되고 데이트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어? 일본 가보셨어요? 네 가봤어요. 일본. 저 출장도 가봤고 여행도 가봤는데 출장은 그냥 일만 가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했고 여행은 갔는데 공항 내려가지고 차를 타고 한 시간에 두 시간을 그냥 가요. 네. 산 속에 그냥 골프 리조트. 네네. 거기 그냥 내려주고 거기서 4일인가 5일 있다가
그 일본 확실해요? 일본은 일본 다 일본이었으니까. 근데 일본 도심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아 진짜요? 도쿄 이런 데를 가보셨어요? 못 가봤어요. 재밌대. 공항도 뭐 나리타 공항 다 갔는데 도쿄 이런 데도 한 번도 못 가봤고 나고야도 못 가봤고 요코하마도 못 가봤고. 너무 아쉬운데. 갈 거예요. 가셔야지 꼭. 가야죠. 어 너무 재밌죠. 일본 가면 또. 네. 뭐 데이트를 해야 가지. 뭐 내 데이트를 못 하는데 가서 뭐해. 데이트요? 태양 여행사로 또 데이트 일정을 잡으셔야. 그래야겠다. 에어프레미에 지금 많이 배우고 있어. 다방을 가야겠네요. 네. 저는. 아니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일본 이제 저희가 커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으면 또 유명한 또 다른 음식들이나 디저트 같은 건 어떤 게 있나요? 아 푸딩 뭐 이런 것도 얘기해 주셨는데. 네. 한국은 보통 빵집이라고 하면 빵이랑 케이크 같이 팔잖아요. 뭐 파리바게트 가도 또레쥬르 가도. 네. 그 케이크를 산다고 하면은 빵집 가고 빵 산다고 해도 빵집을 가는데 일본은 빵집하고 케이크는 따로예요. 아 케이크 집이 따로 있고 페이스트리랑 그 베이커리는 엄밀히 말하면 다른 건데 일본은 약간 유럽 문화를 따라가거든요. 네. 아 유럽 문화예요 그게? 네. 한국은 어떻게 보면 좀 미국 문화 그렇죠. 인 것 같아요. 그쵸. 제가 느끼기에는. 네네. 근데 이제 페이스트리랑 베이커리를 완전히 나눠서 가니까 케이크는 또 케이크 맛집이 있고 빵은 빵 맛집이 있어요. 저희 동네에도 유명한 일본 케이크집이 몇 군데 있거든요. 네. 진짜 생각해보니까 거의 케이크만 팔아요. 아 그렇죠. 일본인이 많이 사는 데는 식빵 이런 거 없고 정말 케이크만 팔더라고요. 맞아요. 분야가 다르군요. 어떻게 보면은. 초도 없어요. 초도 안 주시더라고. 아 좀 한국 초가 화려하긴 해요. 아예 초를 아예 안 주시던데요? 아 아예 안 줬어요? 네, 달라고 말씀 안 하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요 달라고 했더니 자기 없다고 알아서 사라고 서비스가 아니요 아이스하게 말씀하셨죠. 근데 우리는 없다고 아, 없으니까 치즈케이크 사세요? 되게 맛있고 맞아요 치즈케이크 좋아하시죠. 아 그래요? 치즈케이크 생크림 케이크, 생크림 케이크 맛있죠. 이런 게 좀 대표적인 대표적인 네. 치즈케이크 생크림 케이크 정말 맛있어요. 예전에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일본 가서 타코야키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거 후식으로 먹었는데 그 후식 맞나요? 타코야키 후식 아니에요? 밥 뒤에 먹으면 다 후식이긴 하죠. 그치. 그건 완전 에피타이저 아닌가? 전식 아닌가? 그러니까 에피타이저나 뭐 우리는 후식으로 생각하는데 일본에서는 식사로 먹나요 보통? 근데 그건 간식 느낌이긴 그쵸? 해요. 그렇죠? 약간 호두과자 느낌이잖아. 네, 오사카 분들은 다른가요? 야, 생긴 것도 똑같다고. 타코야키랑 또 호두과자랑 야,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사이즈부터 틀리는데 무슨. 그러니까요. 아, 근데 오사카 분들은 네. 되게 웃긴 게 밀가루 음식을 되게 좋아하시는데 타코야키를 먹을 때 밥을 먹어요. 그걸 반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궁금했다니까요. 네. 저는 이게 타코야키를 도대체 일본 분들은 우리처럼 후식으로 먹는 건지. 아 근데 그게 네. 동양 우리라고 하지 마요. 우리라고. 어, 어떻게 먹는다고요? 동양 밥이랑? 사람들은 그거를 어떻게 보면 다른 지역의 음식이니까 네, 네. 간식으로 먹잖아요. 네. 오사카 사람들은 그게 반찬이에요. 진짜. 아. 그럼 그거랑 밥이랑 같이 네. 떠드시는 거 어떻게? 밥이랑 타코야키. 뭐 삼겹살이랑 밥 먹듯이 타코야키랑 밥을 먹어요. 오, 근데 맛있을 것 같아요. 그냥 해산물도 들어가요. 안 드셨어요? 아니 전 안 먹는데. 고기는 고기만. 굉장히 큰일 날 소리 하시네. 고기 다 먹고 밥. 다 먹고. 아 순서가 있는 거죠. 아 그럼 타코야키랑 밥이랑 먹는다. 야, 그것도 특이하다. 진짜 그쵸? 신기하다. 재밌죠. 그거는 네. 저한테도 생소하긴 한데 거쪽에서는 그게. 보통이라고 하네요. 오코노미야키도 아세요? 오코노미야키 알죠. 좋아하죠. 팬케이크 같은 거. 네, 이렇게 팬케이크 만들어 먹는 거. 네. 그것도 밥이랑 먹어요. 거기서. 그러니까 해물 파전에 밥 먹는 거랑 똑같은 거네요? 그것도 좀 특이하긴 하네요. 해물 파전에 좀 달라요? 피자에 밥을 먹는 거. 아니, 그건 아니죠. 피자에 리조또? 피자 리조또. 오, 신기하네요. 그리고 어떻게... 야 거기다 밥을 드신다고요? 그러니까 지방마다 또 이렇게 다르네. 다 다른가 봐요. 지역마다. 달라요 또. 와 신기하다. 나 대학 때 오코노미야키 진짜 맛있게 잘 만들었는데. 제가. 잘 만드시나요? 우리 히카리짱은? 저도 어느 정도는 합니다. 요리 잘하신다면서요. 아니 그냥 그 오코노미야끼를 또 좋아하시는지 만드는 걸 궁금했습니다. 그것도 또 한국식으로 김치를 넣고 삼겹살을 넣고 하면 진짜 맛있어요. 아 그래요? 치즈도 넣고 우와 진짜 볶음 맛있겠네요. 볶음 김치 있죠? 예. 그거랑 이건, 치즈랑 치팅 키즈 그렇게 넣으면 뭐라도 맛이 없을 리가 없는데 와 맛있겠다. 야, 다... 오코노미야끼에 볶음 김치랑 삼겹살을 넣는다는 건 특이하네. 진짜 맛있어요. 신기하네요. 신기합니다. 네. 또 뭐 일단 우리 패밀리 레스토랑 아까 얘기하다가 또 그 패밀리 레스토랑이 커피 마시러 많이들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맞아요. 이 여행 가서도 많이 또 패밀리 레스토랑을 가나 봐요? 그쵸? 아 그래서 네. 제가 안내를 여러 번 해보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뭐 몇 개는 알아보세요. 아, 어디서 쇼핑해야지, 뭘 하지 이렇게 정하다가 여행하다 보면 다리도 아프고 좀 시간이 분뜰 때는 네. 패밀리 레스토랑 가면은 아. 눈치를 안 줘요 일단. 그게 되게 좋다. 뭐 커피를 한 잔 시켜도 그냥 카페에서는 한 2-300엔 하는 거를 거기서는 네. 5-600엔 받으니까 인당 하나씩 아, 훨씬 시키면 비싸군요. 근데 네. 일본이 인심이 좋은 거예요? 아니면 그냥 패밀리 레스토랑만 그런 거예요? 패밀리 레스토랑이 그런 곳이에요. 아. 좀 오래 있겠구나 하고 객단가가 그 대신 높은 지금 거의 두세 배 하네요 가격 자체가. 그렇죠 그렇죠. 지금은 더 올랐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뭐 커피숍 빼고 네. 저희가 식당을 가서 밥을 먹으면 이렇게 먹고 약간 계산서를 알아서 주시잖아요. 약간 가란 식으로. 아니 근데 얘기하잖아요. 네. 어, 부담 갖지 말고 뭐 체크 그냥 놔둔 거예요. 네. 그래도 부담을 안 가질 순 없잖아 우리가. 그게 말이 아닌 그 부담이 아닌 부담이죠. 그치, 그냥 최대한 최대한 빨리 먹고 나가야지. 그치. 근데 약간 그런 분위기를 안 준다 이거죠. 네, 어떤 데는 일반 카페는 스타벅스 같은 데는 한 8시 9시면 닫거든요. 근데 패밀리 레스토랑은 그렇게 닫아요? 네, 되게 일찍 닫아요. 미국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게 늦게까지는 안 해요. 그러면 일본도 클럽이 있죠? 클럽이 있겠죠? 아, 옛날에 가봤나? 누구랑 가신 거예요? 카와이. 누가 이제 메시지를 저한테 보내. 하와이, 카와이. 카와이, 카와이. 카와이, 아. 카와이. 근데 코아이라니까 코아이. 코아이. 아무튼 8, 9시에 문을 닫으면 지금 클럽 얘기를 왜 갖고 헷갈리게 지금 내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아니 이제 언제 닫는지도 궁금하잖아요. 클럽이요? 뭐 식당이나 뭐 이런 것들이. 클럽 가기 전에 가야 되니까. 뭐 있잖아요. 레스토랑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럼 패밀리 레스토랑 몇 시에 닫아요? 패밀리 레스토랑은 보통 12시까지는 오히려 늦게 하는구나. 열려있고 괜찮다 진짜. 24시간인데도 많아요. 그래서 언니처럼 클럽 갔다가 저 배가 고프거나 저한테 언니라 그랬어. 아 주연 주연님처럼 주연 갔다가 네. 아, 좀 배가 고프고 네. 또 그 막자 끊기기도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쉬러 가는 곳이 또 패밀리 레스토랑이에요. 그러니까 잘 알아두세요. 일본 주영, 가기 전에. 주영 씨한테 많이 있겠네 거기. 잠깐 쉬어야겠다. 여기서 우리 전문 형 한번 나와도 돼요? 네. 이럴 때 네. 우리 남자들은 그런 분들을 보고 이렇게 뭐라고? 패자 부활전이라고 하거든요. 아 뭐야. 그런 분들을 만나러 저희는 가죠. 패밀리 레스토랑 가서.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거기서 이제 패자 부활전 계신 분들. 패자 부활전을 만나려면은 본인도 패자야. 아니. 맞잖아. 그 전에 얘기했잖아. 아니지. 나는 그런 네. 패자들을 부활 시켜주러 가는 패자끼리 500엔 커피를 먹고 첫차 올 때까지 시작될 때까지 그러니까 결론은 패밀리 레스토랑에 그 시간에 있는 분들은 패자야. 아니야 네. 물이 안 좋다. 아니라고 물이 안 좋대요. 아니라고. 물이 안 좋대요. 우리 헷갈리지 않게 가봤어 보니 너무 신기하네요. 아니면은 네. 그 음악 콘서트 같은 거 그 네. 지역마다 하잖아요. 네. 그러면 보통 막자 끊기는 시간이에요. 근데 일본은 택시가 비싸니까 보통 거기 그 시간에 가면은 다 엎드려서 자고 있어요.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네. 너무 재밌다. 어느 정도 금액을 시켜주면 또 눈치를 안 줘요. 약간 맥도날드 느낌인데. 아니 근데 너무 특이하다 진짜. 진짜 저도 신기해. 해봤어요 근데. 거기서 잤어요? 네. 첫 차라고 하나요? 네. 그 첫 차? 뭐라고 하죠? 그 첫 차 맞아요. 지하철 첫 차. 지하철 첫 차 나올 때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는 거죠. 거기서. 와,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아니, 그럼 거기 패자들이 무슨 의미야? 그냥 엎드려가지고 그냥 물 반 고기 반이네. 그냥 지나가면 되는 거네. 맞아요. 자동차 있어요. 자동차 있다고. 아, 또 거기서도 돈으로 또 매수하려고. 아니, 집까지 데려다 드릴게요. 이런 거. 아니 근데 너무 웃기겠다. 아니 되게 신기하다. 어디 쉬러 간다고는 뭐 예를 뭐 찜질방이 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그니까. 뭐 뭐랄까 뭐 노래방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먹으러 갈 수도 그러니까 있고. 그러니까 뭐 먹으러 갈 수도 있고 있을 텐데 편의점도 잘 돼 있고 할 텐데. 그걸 거기서 또 엎드려서 잔다는 건 되게 재밌네요. 아 근데 노래방도 가긴 하네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노래방도 보통 24시간이니까 많지는 않아요. 편의점은 그 한국처럼 의자가 없거든요 앞에. 앉는 데가 없어요. 맞아요. 예전에 갔을 때 보면 그냥 조그맣고 의자가 없었던 것 같아. 그냥 서서 먹어야 되는. 솔솔 생각난다. 솔솔 생각난다. 하나씩 나온다. 20대 때였어요. 네. 그래서 어디서 쉬었어요? 예? 차 올 때까지 어디서 쉬었어요? 아유 저는 그냥 호텔에 있었죠. 네, 호텔에서 왔다 갔다. 그냥. 네, 그냥. 아니 근데 진짜 궁금한 게 그러면 24시간 하는 데가 어디예요?
노래방 리스트 만드시려고 지금 봤죠? 리스트 만드려고 눈 번쩍이는 거 어디지? 적어야겠다. 어디에요? 어디, 어디, 태양여행사 어. 패키지 없나? 아니 그리고 어디, 패키지 어디, 여행 가는데 호텔 안 잡고 24시간 잘라고 거기서. 근데 어릴 때 그렇게 많이 하, 하기도 아, 진짜요? 했어요. 하시는 분들이 아니, 있네요. 씻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씻어야지. 아 맞네요. 뭐 그냥 잠만 자면 돼? 사람이 오, 씻어야지. 오, 오, 신기하다. 씻는 생각을 못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진짜 그 24시간인데 어디 어디 있어요? 노래방 있고 노래방? 패밀리 레스토랑 있고 그리고 그 목욕탕이 있어요. 오, 목욕탕 찜질방 개념인가요? 아, 사우나 이런 건가? 근데 찜질방처럼 옷을 입고 그 뭐지 뭐 음식을 먹는 데는 별로 없고 그 진짜 목욕탕 하고 음료수 전도 커피 우유 이런 거 아, 먹고 네네. 그 마사지 기계 있죠 안마 의자, 의자 네. 그런 거 있는 데가 많아서 그런 데도 아, 가기도 하고 약간 캡슐 같은 느낌이네요. 캡슐 호텔. 어 캡슐 호텔 같은 그런 느낌 맞죠? 그죠. 예. 네. 한 추억도, 다섯 추억도 돋는다. 다 해보셨네. 몰라요. 그러니까. 아니, 캡슐 호텔은 말만 들었지. 저도 책으로만 봤어요. 궁금합니다. 네. 별로 가고 싶지 않아요. 별로. 어, 근데 되게 것 같아. 좁을 것 같긴 해요. 어. 그죠? 어. 그리고 또 24시간 또 뭐 있어요? 또 PC방? PC방 없어요. 아 어? 있다 있다 있다. 아 네. 있다 있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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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요? 있다 있다요 장윤정의 노래 한번 들어. 거기는 거의 살아요 사람이. 살아요? 네. 오. 의자에다가 사람이 산대. 홈리스 아니에요? 사람이 산대요. 그러니까 홈리스잖아 홈리스. 아니 그냥 게임하고 그냥 먹고 자고 이런 거예요? 의자 있잖아요. 어. 그런 네네. 데다가 짐을 갖다가 진짜 오. 먹을 것만 갖다 놓고 거기 전자레인지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데서 사시는 분도 있어요. 호스텔 그러니까 느낌으로. 와 아. 그렇게 되나 보죠? 그렇게 해서 말 안 해요. 와. 근데 그거 일본의 집값이 비싸서 그런 거죠?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네. 막 그런 약간 여기서 말하는 홈리스 같은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자유롭게? 자유롭게 그냥 아. 히피처럼. 난 돈을 벌지 않고 쓰지 않겠다. 아 열로 열로. 열로? 열로? 열로족. 열로인데 PC방에 산다고?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아닌가요? 아 열로는 돈 많이 쓰는 사람인데 PC방에 산다고? 그냥 내일이 없는 것처럼. 어. 아 내일이 자유롭게 자유롭게 영혼. 집시 집시 자유라기보단 그렇죠 뭐 집시 조금. 여인 요거죠. 알았어요. 네. 우리 페스카님께서 비싸고 싼 것도 좀 가르쳐달라고. 왜냐면 아드님이 어. 이번에 11월 달에 한국 갔다 일본을 들리실 건데 아. 꼭 가볼 곳 먹을 것 추천해주면 알려준다니까 요건 아마 다음 주 한번 준비해볼까. 어 다음 주에 어, 그런 이번에 거, 그럼. 꼭 가볼 곳 추천하고 이런 것도 한번 해주시면 어 여행 하시는 분들 어느 지역에 가시는지 또 궁금하긴 한데요. 또 네. 알려주시면 그냥 기본적으로 일본이 유명한 거 있겠지만 어. 아니면 꼭 드셔야 볼 만한 거. 아 그러면 네. 제가 리스트업을 그쵸. 해보겠습니다. 저는 일본에 옛날에 갔을 때 그 쇼핑을 많이 했는데 좀 진짜 놀랐던 게 뭐냐면 백화점 이런 데 가서 쇼핑을 했는데요. 네. 사이즈가요 다 안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 제가 느끼기에는 X스몰인데 미디움인 네. 거예요. 보면 사이즈가. 그래서 제가 뭐 예를 들어 미디움을 입으면 안 맞아요. 작아서. 그런 옷들이 진짜 많았어요. 사이즈 자체가 좀 다르지 않아요? 유아복 가신 거 아니에요? 아동복 섹션을 가셨나? 제가 좀 부합니다. 아니. 어, 아니 진짜 사이즈가 굉장히 작게 나오던데 보니까. 네, 그 네. 패션하는 친구가 얘기해 준 게 네. 한국 사람들이 반도 그 반도에 살지만 대륙의 일부잖아요. 네. 그러니까 체력 대륙, 그 체격이 체구가 대륙 체구인 거예요. 아, 그러니까 아시안 치고는 최고 좀 네, 있는 백인에 편이죠? 가까운 거예요. 그 어깨도 네, 넓고, 맞아요. 걸격도 그렇다니까요? 넓고. 근데 일본 사람들이 섬나라 체격이에요. 진짜 어깨 좁고, 그 걸격도 별로 이렇게 튀어나온 데가 없어요. 그렇죠. 남자도 여자도. 그래서 스몰 사이즈가 한국 분들한테 잘 안 맞아요. 여성분들한테. 네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네. 들먹을게요. 본인 얼마나 답답해서 저 우리 앞에서 저렇게 얘기한다. 알았어요. 네, 뭐. 옷이 작게 나온 거예요. 어, 그러니까 아니 저 거예요. 지금 뭐 그 톡 주신 분한테 네.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아, 남성분이에요. 아드님이에요. 그러니까 남성도 사이즈를 한 치 크게 사야 돼요. 아니 우리 입어보면 알겠죠. 어, 그렇죠. 아니 잘 그냥, 맞는 걸 그냥 살 때 뭐 미디엄 입으시면 저는 한국 가도 안 맞아요 돼요. 옷이. 안 맞아요? 한국 가서 맞는 옷이 거의 없어요. 오, 미국 사이즈구나. 어, 이게 저는 안 맞아요. 가슴도 안 맞고 다리 허벅지도 안 맞고 어제 슈퍼맨도 맞고. 굉장히 잘 이렇게 네, 안 맞았죠. 네. 목둘레가 안 맞아갖고 잘 이렇게 네. 만들어 오셨죠. 네. 히카리 씨 목소리가 너무 귀엽고 어려 보여라고 댓글 주셨고요. 그렇죠. 네, 한국과 네. 일본 문화 얘기 너무 재밌다고 그런 의견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어, 오늘 또 더 혹시 식문화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해 주실 거 있으실까요? 아, 그 하나만 커피를 뭐. 일본 정확하게 발음해 주세요. 코히 아, 뭐 이러잖아요. 코히라고 그러죠. 아, 코히. 그러면은 우리 좋아하시는 게 뭐죠?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건 뭐라고 해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 네, 죄송합니다. 아, 발음이 약간 한국식이죠, 지금. 그냥 똑같은 거구나, 아, 아이스 아메리카노. 일본식으로 어떻게 발음해요? 근데 일본은 아메리카노보다 아이스 커피가 좀 더 그 저 아~ 익숙한 나라예요. 아이스 코히? 아이스 코히. 아이스 코히. 아, 그럼 아이스 코히 주세요, 이렇게 하나요? 네, 그렇게 하면 아이스 코히 구다사이? 구다사이. 오, 나 알았어요, 그죠? 아이스 가서 코히. 하나는 잘 시킬 수 있겠네요. 아, 아이스 코히 구다사이. 제대로 해봐요. 제대로 한 건데요? 아 그래요? 도조 도조 어. 이렇게. 아, 도조 도조. 한 잔을 뭐라고 그래? 한 잔. 한 잔? 네. 이빠이. 아. 이빠이. 가득이 아니라. 이빠이 아니. 이빠이. 이빠이 원샷 이거 아니야? 맞죠. 한들 이빠이 들려 뭐 이런 거. 이빠이 원샷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 비비안님께서 네. 우리 주영 씨 디스하지 말라고. 얼마나 날씬하고 이쁜데요. 제가 디스한 게 아니고 옷이 작게 나왔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아 궁금해서 한번 우리 네. 우리 일본인인 히카리짱도 그렇게 생각하시나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네, 근데 반대로 저는 어깨가 남아요. 그 그러니까 옷은. 이게 아 진짜요? 네 어깨가 막 요만큼씩 나와요. 사이즈가 달라요. 예 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일본 사람들이 다 작은 것 같아. 이 체구가 어깨도 체구. 좀 작으신 것 같아요. 두 분 다 좋은 걸로.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 히카리 스웨트 이제 끝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은 너무너무 재미있는 커피 또 음식 식문화 이야기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다음 주엔 무슨 얘기 할까요? 우리 히카리 짱님과 함께. 다음 주는 또 다른 음식을 주제로 아~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다른 음식 주제로 하시면서 혹시 여행지 뭐 한 군데 아 여행지 또... 얘기를 해야죠. 어, 또 뭐 얘기해 주시면 한국식도 아니면 음식 같은 거 한두 개만 추천해 줘도 좋을 것 같아요. 어, 지역별로 맛집. 또 맛집 좋습니다. 오, 어, 그것도 좋습니다. 아세요? 동네 어디 가시는지 알아야지 맛집을. 아 근데 지역별로 음식 특성에 대해서 좀 제가 얘기를 아~ 해드리려고 그래요. 너무 그래야지 좋다. 좀 걸을 수 있을 거잖아요. 그쵸. 왜냐면 내가 이 특성은 싫어한다 그러면 안 가면 되니까 그 지역을. 그쵸. 그죠. 선호하는 그 한국 사람하고 맞는 또 지역이 있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좋습니다. 그럼 다음 주도 저희 음식 식문화에 대해서 저희 또 기대 한번 또 많이 가지고 네. 함께 또 히카리짱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그쵸. 다음 주 금요일 또 함께 하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저희 함께 인사할까요, 그러면? 자, 하나, 둘, 셋. 자, 맞다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